몇 번 보도 아, 얼마나 많이 따라 불렀나 몰라요. 룰루룰루룰루 얼마나 따라 불렀 곡소리 한다고 제가 주변 오빠들한테 주먹으로 골태기를 맞았어요. 누가 부르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와 어때요? 기분이 정말 남다르죠. 많이 일도 하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어땠어요? 얼마 전에 활동 마무리했는데 네, 이번 8주 동안 활동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,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요. 네. 아니 무엇보다 깜찍하고 귀엽고 발랄한 모습들 우리 레드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앞으로 또 다른 앨범에서 또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보여주길 바라는 팬분들도 많거든요. 네. 혹시 욕심나는 그런 거 있어요? 섹시 기분난다 탐난다 완전 보고 싶다. 또 어떤 거 어떤 느낌? 저는 또 힙합 스타일. 아니 뭐든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공백기 좀 조금 갖고 바로 나와줘요. 기다리기 너무 지칩니다. 그렇죠? 네 그래요. 2018년 이제 앞으로 3년 뒤인데 오늘이 진짜 D-1000일이거든요. 네, 오늘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어때요? 2018년 레드벨벳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? 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? 어머! 이미 유명한걸? 월드스타 됐다. 어머 월드스타? 와 욕심쟁이들. 음악적으로 좀 더 성숙해져 있지 않았을까. 그것도 중요하죠. 그런데 뭐 지금도 워낙 훌륭한 음악들 많은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계시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죠?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또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레드벨벳이 되길 바랍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평창의 모습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테니까요. 그 모습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. 여러분들의 응원이 지금부터 더 필요하고 큰 힘이